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오늘 3월 12일 금요일인데요. 마감 방송 겸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미국 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된 탓으로 추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1.35% 상승, 코스닥 1.93% 상승입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요, 외국인은 선물까지 매수해주는 이틀 3일 연속 강한 코스피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60일이 이탈되면서 크게 조정받을 것 같은 우려에서는 조금 벗어나고 있는 그런 조금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나스닥 선물이 또 좀 흔들리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럽을 봐도 현재 뭐 그만한데 다우 선물도 약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이 급격하게 밀리면서 1% 이상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선물로 보시면 저항권에 좀 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본 장을 보면 나스닥이 60일 돌파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여기 20일의 저항권인데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다시 쳐져버리면 좀 별로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좀 밀리다가도 다시 좀 끌어당기는 시도가 나오는지 여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걸 좀 확대해 보면 2.5% 상승했으니 60일은 좀 지키지 않을까. 현재 1.4%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추가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뭐 아래꼬리 좀 달고 땡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도치 정도만 이뤄내도 그나마 다행인데요. 크게 다시 밑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된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저께 여러분들께 지오소프트 우리 팀원들께 소개해 드렸고, 오늘 26%까지 가다가 밀립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30% 수익으로 그냥 마무리 잘 지었고요. 그 이후에 더 빠집니다. 자, 일단 먼저 수익 공개 한번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께는 항상 인증을 좀 시켜 드려야 되니까요. 이틀 만에 또 지어서부터 30% 수익. 자, 30% 잘 챙기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저러한 영향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쿠팡이 아주 순조로운 미국에서 출발을 가져왔습니다. 100조 규모의 지금 거대 상장 기업이 돼 버렸는데요. 이제 SK 하이닉스도 제쳤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지금 경쟁 상대에 있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들이, 특히 마켓컬리입니까? 그쪽에서도 나스닥 상장 추진하겠다. 그리고 네이버, 이마트, CJ 대한통운도 연대해서 어떻게 또 한번 맞서 보겠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전쟁이거든요. 그죠? 냉정하니까. 그러한 소식들 나오면서 시장이 같이 이마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6%대 상승했다가 그대로 좀 밀려버립니다. 아무래도 이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5% 상승했다가 좀 밀려버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어소프트가 상한가 시현하지 못하고 밀리는데 같이 좀 기인하는 것 같다. 자, 여기가 깨지는 순간 매도해 버리거든요. 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기 꼭대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상한가 갈까 싶어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자마자 그냥 26%까지 갔으니까요. 그럼 몇 퍼센트입니까? 18%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맞죠? 사자마자 꼭대기 쫓아다니지 마시라.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흐름을 보면서 강조해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대체적으로 시장이 양호하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도 양호했고요. 빠르게 한번 돌려보자면요.
자, 전기전자 양호했고 자동차도 뭐 비교적 양호합니다. 자, 그동안에 조금 주춤거렸던 5G 섹터도 강한 반등. 하지만 5G 섹터 너무 추세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인 구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그린 뉴딜 섹터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 조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약바이오 SK케미칼도 스트레이트로 밀렸는데 10% 정도 상승하는 그런 상황. 박셀바이오 11.62% 상승. 셀트리온 삼형제도 반등 시도. 하지만 아직까지 강한 저항권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냐? 그냥 관심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대한항공,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한국전력.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항공 먼저 한번 그럼 살펴보죠. 자, 대한항공 글로벌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흑자 전환됐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고요.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도 지금 주주총회에서 의결이 나서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그죠? 강하게 랠리했다가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미리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한, 그리고 화물, 여객기를 화물로 막 교체해서, 적절히 잘 대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아주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딱 무너지면 아무래도 초강세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당분간은 박스권 정도 유지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여기 32,000원 위로 강하게 푸시하기보다는 좀 박스권 이루면서 좀더 다지기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글로비스. 자, 현대글로비스도 현재 강세가 조금 무너지면서 흔들리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 또한 조정을 좀 스트레이트로 많이 받았고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가 우리나라 시장 리드했던 그런 업종이지 않겠습니까?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그리고 2차전지 섹터가 시장 강세 주도했다면 보시죠. 강하게 올라오고 이 또한 어느 정도 박스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여기 박스권 이룰 때 여기 밑으로 깨져버리면요.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될 것이고요. 이렇게 여기 16만 6천원권까지 정도로 밀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타면서 다시 어느 정도 정배열을 유지시켜 준다면 여기 20만 원대 정도와 22만 6천 원, 그리고 여기 밑에 18만 3천 원, 그러니까 여기 18만 3천 원과 22만 6천 원에 이것도 박스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많이 들어온 것은 바람직하네요. 한전. 자, 한전도 요금 유가 연동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랠리했다가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대로 꼬꾸라졌고 상승 추세 전환됐던 시점 정도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면 뭐썩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지금 어느 정도 주도주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질문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미리 먼저 강하게 올랐다가 이제 조정받고 다시 턴을 할수 있는 그런 모습들의 종목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지 저항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안전은 여기 하단 22,700원, 24,200원 여기 박스권 돌파하느냐 깨지느냐. 글로비스는 61선, 21선 깨졌으니 여기 저항권인데 시장이 랠리한다면 치고 올라올 겁니다. 치고 올라와도 박스권 여기 볼린지 밴드 상단 21만 6천원, 22만 7천원 상단 그리고 여기 18만 4천원 여기 박스권 정도 그리고 대한항공은 여기 추세 안 무너뜨려야 됩니다. 추세 안 무너뜨려야 되고 추가로 강하게 여기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어떤 정형화된 방송을 하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방송하고 싶어요. 저도 상당히 최근에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쉬고자 했는데 그죠? 계속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미국 선물 지켜보고 있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 그냥 여러분들과 조금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갖고 싶어서 방송 켠 거니까요. 좀 편안하게 종목 상담도 좋고 아니면 뭐 기법에 대한 질문도 좋고 조금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딱하게 그냥 제가 일변도로 쭉 이끌어가는 강의는 어저께 충분히 해드렸으니까요. 3시간짜리 강의 하나 올라갔을 겁니다. 어저께 생방송. 자, 강의 말미에 실전 매매까지 적용하는 것, 여러분들께 어저께 강의 상당히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주말간에 3시간짜리 반드시 많이 한번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피 시스템. 보면 착1987 영화에 보면 나오는 대사인데 턱하고 치니 턱하고 쓰러지더라.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이 생각나는데 척 보면 그냥 착 그죠? 박스권이에요.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기관의 우인이 그래도 최근에 조금씩 매수를 해주는 종목이고 이것도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27,700원과 여기 31,600원 사이에 박스권 좀 이룰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저께 정도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었겠는데 이렇게 크게 음봉 떨어지니 이렇게 크게 앞전에 음봉이 떨어지니 이날 겁이 나서 사기도 좀 애매한 구간. 그렇다면 조금 더 다져주는 거 확인하고 좀더 다져주는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평선 이익이 60일 올라오거든요. 그때 조금 더 탄탄한 것을 확인하고 기관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되는지 들어오는지 여부 확인하고 28,000원권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목표치는 31,600원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우건설. 대우건설 5,720원. 어저께 샀다면 5,720원 샀는데 이거 이렇게 꼬꾸라진 거 가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5,720원. 5,720원. 상근은 뭐 샀다 쳐요. 상근은 60일 돌파하는 거 보고 샀다 쳐요. 어저께 이거 안 던졌다. 이거 안 던졌다. 어저께 매수했다 했으니. 자, 올라갈 때 매수했다. 1번. 그리고 이거 내려온 거 가만 지켜봤다. 1번. 아니야.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지점에서 샀다. 2번. 빨리 남겨봐요. 1번도 별로, 2번도 별로. 결론적으로 별로 잘 못했어요. 왜? 자, 아까 닥터케이는 지오소프트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어저께 사서, 어저께 여기서 딱 샀거든요. 돌았을 때 사고 홀딩했다가 아침에 딱 참았다가 한 번 더 치고 갔는데 여기 딱 무너지죠. 여기서 던져버리거든요. 그죠? 좀 아쉽습니다. 26% 갔던 거 16% 때 매도했으니까. 왜? 상한가 패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상한가 패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확인 들어갔거든요. 깨지니까 어떻게 한다? 매도해버려. 매도해버리면서 30% 차익 실현 딱 해버리는데. 근데 우리 맨님 종가의 매수요. 별로 잘한 거 아니다. 왜? 이 윗골이, 이런 윗골이 이렇게 밀리는데 왜 종가에 매수했죠? 윗골이는 뭐다? 윗골이 저항이에요. 이렇게 강하게 갔으면요 안 밀려야 좋은 겁니다. 강하게 갔던 거 그대로 다 때리 밀리는데 별로잖아요. 그죠? 근데 4% 올라왔습니다. 4% 올라왔는데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요. 별론 겁니다. 별론 거예요. 그거. 그러면 추가 전략 드려야 되겠죠. 자, 내일 오늘 시장이 워낙 좋아서 이거 4% 더 올라갔지. 시장이 별로였으면 이거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 밑으로 꼬꾸라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였어요. 원래 운 좋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간과하면 안 됩니다. 5,900원 정도, 그죠? 조금 더 내려본다 해도 5,850원. 그러면 일단 20일 돌파도 해냈으니 요점은 강하게 밀리지 않아야 됩니다. 강하게 밀리면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니까 적당히 잘 버텨내면 좀 더 홀딩 가능. 밑으로 쳐지면 그냥 차익 실현 의견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치고 빵 가면 양호. 그러나 치고 가더라도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6,300원 정도 에서 다시 밀리는 조짐 넣으면 적당히 차익 실현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요 레기 드림님도 반갑고요. 자, 저러한 것들을 몸에 완전 익혀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작고 아주 괜찮은 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토론하는 시간이라 했으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어저께 대우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니까. 우리 맨 왜 어저께 이렇게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종가에 샀는지 남겨봐요. 한번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거 보는 거거든요. 무슨 이슈가 있긴 있는 모양이네. 그죠? 외국인이 뭐 들어오고. 어저께 그런데 기관 외국인이 되게 세게 던졌는데 다시 사 들어오고. 매각 관련 코멘트, 매각 보도 관련 코멘트. 매각 이슈 때문에 강하게 갔은 모양이네요. 그래, 매각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 좋다 이겁니다. 잘 지켜내야 되는데 이렇게 세게 밀려버리면 안 좋다는 거거든. 그죠? 다시 한번 더 보자면 여기서 매수했어요. 지오소프트를 여기서 딱 샀는데 강하게 잘 올라가죠? 홀딩. 아침에 딱 흔들릴 때도 딱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일 지켜내면 문제없다. 20일인 건 딱 수도박 빵 치고 가니까 안 밀리잖아. 그러니까 홀딩 쫙 들고 가다가 흔들, 여기 한번 흔들할 때
좀 고민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나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 이상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26% 권역이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한가 가버렸으니까 좀더 홀딩. 그런데 여기 딱 무너지죠. 아, 못 가는가 보다. 힘떨어졌구나. 매도 딱 해야 잘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아, 여기 다시 사 들어간다. 이게 거래량 터지면서 물론 오늘 종가 기준으로 8.5%입니다만 이 26% 갖다 이렇게 밀린다는 거는요. 내일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월요일 날. 여기 전고점 돌파 딱 하다가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22,000원 여기 전고점 권역은 신고가인데 조금 차익 실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가 보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또 밑으로 여기 앞에 봐요. 상한가 이후에 크게 밀리잖아요. 그죠? 다시 좀 밀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지오소프트 이야기 많이 하는데 여기 인근 오면 다시 삽니다. 여기 인근 만약에 이렇게 질질질 하면서 여기 인근 오면요. 다시 사놓습니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나중에 보면 되고요. 조금 아깝기로는 비덴트가 좀 아까워요.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라서 그냥 지켜만 봤는데 타이밍이 딱 나왔거든요. 어딘가 하면 여기가 타이밍이거든요. 그죠? 그죠? 빵 갔다가 딱 여기가 타이밍이에요. 이거는 지나가서 이야기 한게 아니라는 거는 레기가 증명해 줄수 있을 겁니다. 왜? 닥터케이는 추천주 바로 밑에 관심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관심 종목군들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 안에 레기 있었다 없었다. 벌써 저 상승하기 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을 걸. 아니면 실렁실렁 봐가지고 몰랐는지 몰라도 있었어 분명히. 딱 내려오기만 해 하고 딱 관심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풀베팅도 돼 있었고 워낙 가벼운 종목이라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 중요한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상승 강하게 했을 때 쫓아가지 말고 20일 권역에서 매수하면 좋다. 팀원은 유료 회원을 팀원이라 그럽니다. 상단에 보면요, 회원 모집하고 있다고 돼 있죠. 아까 카페 링크 있습니다. 카페 링크 따라가면요, 있어요. 카페 링크 어떻게 따라 들어가는지 그럼 알려드릴게요. 자, 방송 설명란에 보면요, 저렇게 링크 있습니다. 따라가면요, 회원 가입 안내 돼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나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 있고 몇개 있거든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오늘은 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어저께는 아주 기술적인 거 많이 이야기했다면 주식이 경자님이 지금 어렵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거 맞아요. 주식 쉽게 얕보다가 큰코 다치거든요. 지금 주식 시장 너무 쉽다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왜? 된통 당하고 있거든, 지금. 왜? 그 이전에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니까 아이고 뭐 주식 대충 사놓으면 올라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겁 없이 달라들었는데 이제 그런 구간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쭐 다 빼놨거든요. 그리고 물려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고 수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상당히 어려운 구간인데 준비 안돼 있고 경험이 일천한 사람들은 여기서 낙아웃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 퇴출되는 겁니다. 나중에 시장이 반짝 올라와 봤자입니다. 그 이전에 매수 포인트가 좋았든지 잘 대응하지 못했다면 이런 것도 봐요. 삼성전자, LG전자 언제까지 빠지는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 계시잖아요. 누군지 압니다만 제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높은 데서 그냥 그죠? 애플 아 뭐야 전기차 부품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강하게 갔을 때 이런 꼭대기에 샀어봐요. 그냥 박살이에요, 박살. 박살 난거 이제 조금 반등할 뿐이지. 매수 지점이 좋지 않으면요. 닥터케이는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잘 팔아먹고 나왔거든요. 이거 빠지는 거안 두드려 맞았다 이겁니다. 그죠? 결코 넉넉한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타이밍이 올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못 기다려요, 사람들이. 못 기다리고
그냥 들이대거든요.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만, 그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한번 봅시다. 닥터K가 여기서 4딱 그랬거든요. 하루 이틀, 여기 33% 먹고 딱 끊어내거든요. 어저께 보여드렸죠? 여기 윗골이 달기 시작하고 하면 던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기 산 사람이 있으니까 거래됐을 거 아닙니까?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죠? 6만 원 빠졌습니다. 6만 원. 30만짜리 6만 원이 몇 프로입니까? 그죠? 20% 맞습니까? 상당히 크게 밀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다 혹시나 난 지금 못 샀는데 이거 현대차 이거 뭐 저기 위로 날아가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냥 덥석 잡는 거거든요. 타이밍도 아닌데. 그래서 심리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과감하게 손절도 할줄 알아야 돼요. 닥터K가 여기서 4 해가지고 33% 먹었습니다만 이틀 여기서 다시 4 그랬거든요. 요 기다리고 요딱 기다렸다가 4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또 10, 13% 올라가서 예 했는데 이거 손절했습니다. 여기에 딱 무너져가지고요. 그러면 13%까지 먹었다가 여기 무너진다고 손절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손절을 못합니다. 대체적으로. 왜? 이거 13% 먹었던 기억이 자꾸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딱 깨진다 손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하거든요? 그거를 해내느냐, 못해내느냐, 못해내느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 차이입니다. 뭐, 어마무시한, 실력차. 뭐, 그런 것보다 기술.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기술. 그런 것보다는요. 자신이 딱 정한 기준을 얼마나 칼같이 지키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그것 차이. 단타를 굳이 해라는 것은 아니고, 그죠? 우리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자면, 한 시간에 한 번씩 밖에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 팀원들 중에. 내가,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한 시간에 10분 쉴수 있는 우리 휴식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에 한 시간에 한번 정도 체크해도 돼요. 그거 안 되면 하루에 세번 체크하면 됩니다. 아침에 한 9시 반. 그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아니면 점심 먹기 직전 정도. 그죠? 점심 먹으러 가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먹고 잠깐 시간 내서 한번. 그 다음에 3시 정도에 한 번. 그세번못 지켜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충분히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원칙요? 원칙이 아니라 팀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본 거였네요. 그죠? 방금 손절하고 등장. 야, 호중아, 어저께 호두까기인가? 응? 매수 잡았다가 매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매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까지만 살짝 한 1, 2분 보다 말았는데 내가 뭐라 하더니? 응? 이거 그건데 장첸 스타일인데 내가 뭐라 하더니? 응? 걔가 매도 잡을 거라 하지 않았더니? 걔가 매도 잡을 거라 하지 않았더니? 저 비트코인, 야. 슬슬 땡기는데, 응? 진짜. 왜 손절했는지 한번 봅시다. 가다 고점에서 좀 밀렸나? 자, 전고점 인근에서 약간 저항은 봤죠? 상승 추세 무너졌긴 무너졌네, 5분봉에서는.
자, 여기서 어저께와 전략 같아요. 여기 장대 양봉으로 뛰면 추가 상승입니다. 아직까지 안 죽었어요. 그죠? 여기 봐요. 앞에 보면 강하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크게 흔들리는데, 여기 봐. 강하게 올라왔는데 흔들린 거 봐. 이거 뭐 흔들린 축도 아니에요.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살아있네. 비트코인. 살아있습니다. 야, 어저께 닥터K가 선물 매매 해가지고 한달 만에 했는데, 어저께 매매, 그러니까 이거 오늘 심리나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다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닥터K 욕심 안 부리거든요. 12연승이거든요. 어저께도 한 60만 원 정도 벌고 그냥 때려치웠어요. 그죠?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강의하면서 뭐한 60만 원 강의료로 벌면 됐죠. 그죠? 욕심 부리고 들이대봐야 이 무서운 시장에서는요, 그냥 적당히 내 취할 것만 적당히 취하고 빠져나오는 게, 위험에 노출이 많이 안돼 있는 게 최선입니다. 어저께도 상당히 흔들렸더라고. 제가 어저께 방송 몇 시까지 했더라. 여기 다 올라탄 거 여기 보고 여기 인근에서 그냥 땡 하고 끝냈거든. 야, 어저께 잘못하면 끝장날 뻔했어. 왜냐면요, 복귀해보자면, 여기 인근 맞을 거예요. 제가 한 11시 인근까지 아마 방송에, 10시 40분인가, 11시 인근까지 한것 같은데, 딱 돌아서는 초입에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딱 매수해가지고, 여기 매도하는 것도 한번 먹어내고, 다시 매수. 그리고 끝! 했거든요? 끝! 하고 끝냈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왔다리 갔다리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깨졌을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여기서. 왜? 상승 추세 쪽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 무너지면, 여기 딱 깨질 때, 적어도 이런 데 깨질 때 손절하고 그냥, 하방으로 전환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환했는데, 만약에 잘못 챙겨 먹으면 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 깨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수익 취하고, 손 놓을 줄도 아는 것도, 그것도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쉽게 되던가요, 그런 거? 자기 매매할 때 자기를 자제하는 거. 아, 며칠 쉬어야지. 내가 지금 상태가 연일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럼 며칠 쉬어야지 싶었는데, 또 보고 있다 보면 또 들이대고, 손절해야지 손절해야지 이런 부분 잘 지켜지나요? 잘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기술인 것 같아도 심리입니다. 심리. 그럼 그 심리를 내가 얼마나 잘 평정심을 유지하느냐, 그 싸움이에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기준 다 알려드렸어요. 기준. 잘못 들었다.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기 들어가 봐요.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최신 동영상 안에요. 이거 마르고 닳도록 보시라니까. 기준이 충분히 됩니다. 이거 다 보고 난 다음에는요, 공부할 거 늘렸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간만 내면 돼요. 주식 기초 강의 235회짜리 있습니다. 주식 사전과 비슷해요. 안에 내가 잘 모르겠다 싶은 거 여기 안에 가면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그거 그냥 개론 말고 실전 적용. 실전 적용. 그죠? 책 사보면요, 그냥 이론, 개론, 실전에 잘 접목하기 힘든 개론이 많아요. 그죠? 그거 말고 실전 적용 가능한 그런 강의들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차근차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또 한번 해볼까요? 사서, 그죠? 고생하는 건데, 깨지면 세게 깨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죠? 벌어놓은 거다 깨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겁나요. 자, 적당한 긴장감 가지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겁없이 들이대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시장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겁없이 달라드는 게 문제라고요. 적당한 긴장감. 옛날 방송 보면요. 저 아까 그 해외 선물인데요. 방송 말미에 초입에 맨날 그럽니다. 자, 오늘도 좀 애매하고 상당히 긴장해야 될것 같습니다.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모니터에 보면 맨날 그 이야기 하는 걸볼수 있거든요. 진짜 그래요. 어느 날 하루 마음 편안하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져갈 수 없어요. 일단 매수 올라타니까 정배율 올라탔거든요. 매수입니다. 갑자기 실전 매매로 전환됐어요. 30분 봉도 올라탔고 여기 밑으로 깨지면 손절하겠습니다. 실전 매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됩니다. 어저께 이거 하니까 보시다가 다 나가셨는데 이거 보셔야 돼. 이거 보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어저께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시간이 10시니까 어제보다는 좀 빠를 겁니다. 뭐 100마디 말보다 그죠? 보여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께 도움 되거든요.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매수 포인트 하락하던 추세 딱 돌려내서 장대 양봉 매수지. 그럼 여기 다시 깨고 내려간 매도 손절이에요. 손절. 자, 일단 매도. 렉이야, 그거 너무 겁먹어도 안 돼. 왜냐하면 본인이 된통 당했잖아. 그래서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하다? 내가 조그만 수익이라도 자꾸 차곡차곡 쌓으면서 저번에도 이야기 한번 해줬는데 자신감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신감. 그래야 겁이 좀덜 나요. 오늘 방송 중에 심호흡 하는 거몇번 봤을 겁니다. 아침 방송할 때. 왜? 이거 상한가 배팅이 나올 것인지 지금 십몇 프로 막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오소프트 말입니다. 지오소프트. 그죠? 긴장 상태가 평소보다 훨씬 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딱 마음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딱 던지고 나오거든요. 그런 거 훈련이 많이 돼 있어야 돼요. 한 번에 안 됩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마음이 안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돼요. 그거 기술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책한권안본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돈 절대 못 벌지. 주식하면서 책한 권도 안 보고, 그죠? 하는 사람 몇명 있겠습니까? 책한권 정도는 다 봤거든. 그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 내가 한두 개만 발췌해도 된다니까? 20일 이평선 기법 하나만 해도 된다니까요? 자, 지금 이평선 다 돌아선 초입이죠? 그죠? 돌파했죠? 매수했잖아. 그러니까 딱 수익 나잖아요. 그죠? 요거 밑으로 깨지고 내려오면 매도 쪽으로 전환할 겁니다. 30분 봉 아직까지 우상향 아닙니까? 근데 좀 박스권이에요. 요 깨고 내려오면 매도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흔들흔들한다. 이번엔 매도입니다. 매도. 강하게 가야 되는데 올라탄 양봉 그대로 말아 내려오잖아요. 미국 선물이 좀 시원찮아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 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전 투자대 입상자의 자질이 있는지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매수라더니 강하게 올라탔으면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조정이 크게 받습니다. 여기서 올라타면 또 다시 상승 전환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여기 밀리면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스캘핑이에요. 초단타예요, 거의. 요 대놓는 이유는요. 요소 요또또 끌어당길 수도 있거든요. 팍 하고 안 무너지니까 일단 챙기는 겁니다. 하나 챙겼고 팍 무너지면 좀더 들어가고, 그죠? 저 올라가는 거 먹고 내려가는 거 먹고 다 양빵으로 먹는다, 예야. 아유, 그죠? 이렇게 여유 부리고 매매할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그죠? 초집중해야 돼요. 자, 여기 무너지면 확 쏟아지는 거거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챙깁니다. 자, 매매한 지 얼마 안 됐죠? 15만 원 벌었어요. 방송에서 강조하는 지지 저항 추세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여기 하락하는 추세를 양봉으로 빵 띄어올리니까 상승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매수에 들어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힘 있게 못 가는 걸딱 느꼈거든요. 일단 챙기고 크게 밀리니까 다시 주춤주춤할 것 같으니까 일단 매도. 근데 이게 그죠? 아다리라면 이게 뭐 뜰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게 맞아떨어져서 그렇지 잘못하면요 올라갈 때 깨지고 내려갈 때 깨지고 양방울 다 깨집니다. 경자님, 어저께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 뭔가 좀 알겠습니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맞추는 거예요. 그죠? 별거 없습니다. 그게 다예요. 뭐 거창하게 뭐 말을 해서 그렇지. 그죠? 왔다리 하네요. 야, 렉이 듣고 있으면 1번. 너 이거 제대로 배워가지고 낮에 바빠가지고 제대로 못하면 차라리 저녁에 오일을 해라. 오일을. 그것도 답이야. 근데 안 쉽다. 안 쉽다. 근데 이 답이야. 형이 코치를 해줄 수는 있다. 자,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안에는 박스권이니까 적당히 대응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실전 매매 방송이 돼버렸네. 이것도 다 공부니까요. 그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잘 먹어내 봐요. 은근히 수익 많이 납니다. 은근히.
지금 완전 스캘핑이에요. 네다섯 티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왜? 얘네들이 방향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여기 깨지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계속 수익 났다고 뭐 난 최고야 말은 뭐 그렇게 하죠. 왜 자신감으로 넣으려고 뭐 예야 하고만 하지만 마음속에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깨질 수 있다는 생각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긴장감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 손절합니다. 이거 손절해야 돼요. 자, 매매 좀 더 집중하고 눈이 아파서 일단 카메라 끄고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간다고? 이거 죽으려다가 안 죽고 다시 땡겨 올라가죠. 뭐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거인 거거든요. 밑으로 세게 깨지면 또 손절합니다. 난리 부르스 준다 진짜. 아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 이거 하려면 손 빨라야 된다. 클릭 빠바바바박 빨리 해야 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자, 162달러. 아까 손절한 거 수익 중에 수익분 약간 내준 거였으니까 상관없었고, 수익 아니었다도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 밀리다가 더 세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끊었어요. 야, 지금 들이대면 안 될 것 같은데. 음악보다 게임 했던 게 도움 되지.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게임 했던 게 도움 되지. 클릭 막 바바바바박. 나이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것도 빨리빨리 돼야 되는데, 넌 나이 너무 많진 않잖아. 야, 모르겠다. 야, 내가 렉이 너는 참 내가 그래도 순정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응? 너가 그랬잖아. 집을 우리 집 옆으로 이사를 올까?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거잖아. 그럼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당연히. 자, 지금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지금. 뭐 이평선들이 어지럽게 막 꼬여있으면 뭐다? 비추세 구간, 횡보 구간인데 약간 상승적으로 틀랑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일봉에 보면 5일선 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든 이평선 밑에 있고 이격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추가로 상승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올라갑니다. 아유. 하나는 따라가야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여기 죽을 듯 하다가 안 죽고 자꾸 그죠? 다시 상승적으로 전환하려 하니 여기 65.57과 한 66.26 사이에 이 박스권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 손절이고요. 올라가면 상승 방향에 대한 배팅은 성공이겠죠. 자, 지금 시간 유럽은 독일이 0.5% 정도 하락이고요. 나머지는 뭐 강보합 약보합 정도입니다. 독일 0.5 하락 충분히 양호한 상황이에요. 3일 연속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별 무리 없고, 지금 다우 선물이 플러스권인데 나스닥 선물이 지금 흔들려요.
매수 주문. 자, 이거 살아있는 시장에서 매매하는 거 상당히 도움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지겨우신 모양입니다. 그죠? 뭐내 돈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흐름만 보자니 좀 지겨우신가 모르겠는데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본인들도 마음속으로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야, 이게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한번 예측을 해 보시라니까. 그러면 시장, 나중에 주식할 때 상당히 도움됩니다. 이거 뭐 주식하고 다를 게뭐 있어요. 그죠? 지금 살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주식 살 만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살 만한 자리 맞거든요. 사 들어가는 겁니다. 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선물이기 때문에 매도 먼저 할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매수했어요. 공매도처럼 매도 먼저 할수 있다. 그리고 만기일 있다.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상당히 좀 흔들리고는 있습니다만,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여기도 박스권이잖아요. 그렇죠? 하락하는 추세를 자꾸 돌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일단 배팅을 자꾸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야 렉이야 너 또 몰입돼가지고 니가 콩닥콩닥 끓이고 있는 거 아니야? 응? 저번에 보면서 손에 땀이 난다면서 그냥 이거 무덤덤 해줘야 돼 그냥 이거 그냥 숫자야 그냥 아무 생각 없어야 돼 아무 생각 없다 진짜 말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어 지금 그냥 오로지 어디로 움직일까 그 생각밖에 없어 지금 올라갈 것 같은데 딱 상승 쪽으로 매수했는데 이게 확 무너지면 아 안 되겠다고 실패하면서 손절 딱 해버리고 올라간다 그래서 잘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세게 못 가고 비실비실거리면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 뭐 얼마 잃었는데 얼마 먹었는데 이런 생각 없다?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쉽지는 않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 어 예야 올라간다 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얄짤 없어 가다 밀리면 그냥 무조건 던져 오. 왜? 이거 순식간에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자 246달러 야 여기 못 넘어가죠 줄 딱 끊었죠 줄 딱 끊었죠 이게 지지장 신기할 정도로 잘 맞아요 그게 닥터케이 주특기입니다 지지장 잡아내는 게 그럼 어떻게 한다 주식은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한다니까요 밑으로 박박 꼬꾸라지는데 매수 안 하고요 이렇게 상승 전환 초입에 매수 한다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단데 뭐
야, 신혼여행 간다고요? 축하합니다. 행복한 가정 이루기 바랍니다.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내수.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30분 봉에서 일단 올라탔거든요. 여기 상단까지 열려 있어요, 여기. 좀 주춤하고 내려오면 여기를 심하게만 안 깨면요,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만리상 손님 어서 오시고. 아, 오늘 안 쉬워요. 오늘 좀 어렵습니다. 왜? 추세 매매하는 사람은 이렇게 혼조세 박수권이 가장 약점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 그죠? 그게 가장 약점 구간이에요. 어려워요, 지금 현재.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 요렇게 짧은 추세를 보면 돌려냈잖아요. 이렇게 일단 그렇게 안 봐도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잖아. 위에 있잖아. 여기 박수권인데 지웁니다. 매수하는 이유, 강하게 돌파했는데 밀리는 척 하다가 끌땡기는 거좀 페이크 성향이거든요. 강하게 띄울 때 따라가요, 매수로 보통. 그런데 팍 밀리면 아이고야 하고 손절 내지는, 좀더 흔들흔들하면 하방으로 많이 때리거든요. 근데 올라타면요, 여기 매도로 때렸던 애들이 손절 나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추세 방향으로 해야 돼요. 추세 방향. 여기 밑에 안 오면요, 매도 안 합니다. 여기 밑으로 안 오면 매수에 매수. 간다. 가자.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300달러 그냥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300달러, 400달러, 500달러 차곡차곡 밖으로 또 30달러, 아 300달러 또 350달러, 400달러, 500달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에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안 토해내는데 주력합니다. 안 깨지는데 주력해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주식에 대입을 할 수도 있는데 직장인들이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전업 투자자 말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좀 전에 추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중요해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냥 털고 나옵니다. 여기 잘못 넘어가네, 지금. 그죠? 수수료 정도만 딱 털어내고.
그 다음 전략은 뭔가 하면 여기 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할 겁니다.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짧은 추세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맞기도 맞습니다만 여기 보면 30분 봉 보면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박스권이긴 하지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우상향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매수한다니까요. 그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죠. 30분 봉인데 와 더 치고 간다. 그거 얼마나 눈에 팍팍팍팍 들어오냐. 지지저항이 어디다 이게 얼마나 눈에 팍팍 들어오냐. 그리고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생각한 대로 얼마나 실천해내느냐. 그 차이에요. 그 차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13연승입니다. 일단 13연승이에요. 안 깨져요. 안 쉽습니다. 이거 그쵸? 그 호두까기인가 있잖아요. 맨날 깨집니다. 맨날. 걔는 내가 보기에 기본기가 안 닦여 있어요. 기본기가 후루꾸입니다. 후루꾸. 좀 시원하게 여기 위로 빵빵빵 치고 가야 예의야 소리가 나오는데 그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366달러. 이거는 짧게 손절합니다. 매도를 때렸어요.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조정 받을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420달러. 좀 더 버텨도 되긴 되는데.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욕심 안 부립니다. 왜? 역추세거든. 역추세거든요. 상승 중에 조정받는 거 역추세거든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직하지 못한데 하면서 싹 들어가잖아. 그죠? 어쨌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먹는다. 얘야! 대박 밀리네. 어쨌든 여기서 밀린다는 거 맞췄다는 게 또 뭐 의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래 되면 또 달라져요. 이렇게 20분 동안, 30분 동안 올라왔는데 한 방에 무너진다? 밑으로 무너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자, 조금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들면 안 돼요.
자, 강하게 밀렸다가 올라오고 다시 밀리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여기 깨고 내려가겠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들어 올리면요, 손절입니다. 어? 사자마자 내려가네. 이런 거 보고 있거든요. 옆에 다우가 막 흔들려요. 나스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다르긴 한데 조금 동조화 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뭐 어떻게 된다? 이평선 여기 지지가 무너지면 뭘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확 밀렸다가 끌어당겼는데 다시 무너지면 이거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도움이 된다 1번 눌러 예야. 이게 도움 되는 거예요. 끌어당기면 어떻게 된다? 끌어당기면 어떻게 된다? 매도 $550 확 밀려야 되는데 와 여긴 지키네. 땡겨 올리겠다 이거거든요. 아직 안 죽겠습니다. 렉이야 정신 못 차리겠지. 정신 못 차리겠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11시 되니까 속도 장난 아니죠. 속도 장난 아닙니다. 아까보다 한 더블로는 빨라졌죠. 정신 못 차려야 빠바바바바박 움직여요 나중에. 자 볼펜 하단에서 일단 한번 지지. 볼펜 하단이 여기도 지지가 맞으니까 현재 아까는 매수로 집중하던데 이제 매도로 집중하죠. 왜 여기 추세 이거 이평선 다 깨졌기 때문에 아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야 돼요. 근데 확 무너졌거든요. 그게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선물도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올라타기 전까지는 하락적으로 일단 볼랍니다. 여기 올라타면요 매도 안 때려요. 손절에 집중합니다. 여기 올라타면요 여기가 딱 깨지면 끝장나는 겁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 나스닥이 깨지면 안 되는데. 아. 왜 이런다니?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나스닥 깨지면서 같이 깨집니다. 매수 좀. 여기 올라오면 또 매도 때립니다. 매수 없어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자, 그래도 여기는 좀 지켜내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죠? 이게 이러한 흐름을 몸에 익혀봐요. 슬슬 올라가는데 한 바퀴 팍 무너지면 강세 무너졌다. 무너지는 듯 하면서 다시 반등 오면 강하게 다시 추가 상승해야 되는데 그대로 무너지죠. 이거 그러면 꼬꾸라지는 겁니다. 주식할 때도 그대로 적용해봐요. 그럼 됩니다. 요 봉 하나하나가 일봉이다 생각하면 돼요. 주식할 때. 어렵다요 오늘. 박스권. 추세 매매한 사람 최고 약점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짧게 끊잖아. 거의 스캘핑에 가깝게 끊잖아 지금. 아까 여기 매도 때렸는데 어그적거리고 가만히 있으면 손실이거든. 그리고 여기 올라탈 때 매도 때려야 되는데 물타기 막 들어가잖아. 그런데 이게 빵 뚫고 올라가. 그래서 아작나는 거거든. 와, 이거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끌어당기죠? 이러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순간순간 판단이 진짜 좋아야 돼. 야, 이거 안 죽을 모양이다, 이거. 야, 이땐 되게 고민돼. 왜, 이거 다 말아올리잖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겠다는 거거든. 근데 아직 몰라요. 봐야 됩니다. 애매하네.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매도입니다. 일단 매도 때려. 올라가면 손절할게. 짧게 손절합니다. 이거는. 여기 올라타면 손절입니다. 그냥. 30분 봉이 여기 딱 찍히거든. 여기 희한해요, 여러분들. 이평선 같은 게 희한합니다. 아이고. 강하게 올라간다. 근데 이거 못 넘어가면 멀었어요. 뭐? 이런 거 눈에 빨리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거 딱 넘어가야 아이고 이제 상승 다시 추세 전환했는가 보다. 지 여기서 여기 넘어가기 전에 아직 몰라요. 고점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여기 딱 올라가는데 손절하는지 안 하는지 봐요. 여기 올라가는데 손절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고. 일단은 거의 혼조세입니다. 방향성 없어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현재는. 왜? 옆에 다우도 왔다리 갔다리거든 지금.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30분에 조금 기본 베이스를 가져가고 5분 봉으로 매매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30분 봉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거든. 그래서 확 죽진 않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무너지면 완전 끝장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억수로 들쑥날쑥 많이 합니다. 5분 봉은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일단 뭐 너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청산 밑으로 처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빠져나와야지. 자, 750달러 수익.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7분 보고 계신데 어느 분이 보고 계신지 1번 눌러 예이야. 오늘 그래도 주말이라서 그런지 좀 몇 번 보고 계시네. 1번 누르라 해도 안 눌러. 조용히 보고 싶으신 모양이네. 야, 렉이야.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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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 하니까 어느덧 80만 가까이 수익 났다. 뭐, 별거 아닙니다만. 그죠? 별거 아닙니다만. 또 이게 별거 아닌 겁니까? 그죠? 비중을 작게 실어서 그래요. 강하게 실으면요. 강하게 싫으면 괜히 마음의 부담만 크고 그냥 따박따박.
목표가 한 돈 100만 원이거든요. 뭐 됐지. 그죠?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 많습니까? 하루에 100만 원 벌면 됐지. 한 달이면 얼마인 줄 알아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작아요? 따박따박 천천히 부담 없이 많이 취하려 하지 말고 안 깨지려고 노력하고 따박따박 100만원도 감사히 그렇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마구마구 실어봐요. 왔다리 갔다리 돈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벌면 천만원 깨지면 천만원이거든요. 훨씬 마음의 요동이 많습니다. 마음에 요동이 훨씬 많이 쳐요. 자, 여기 아까 지켜냈는데 여기 무너지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기가 무너지는 척 하다가 들어 올리는데 그럼 여기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선 딱 꺼놨죠. 여기 안 넘어가면 상승 추세 전환 아니다. 딱 그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여기 깨지면 이번에 무사 못합니다. 이번에는. 여기 깨지면 이번에 무사 못할 겁니다. 아마. 야, 근데 한 개 들어가 있어.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끊어요, 그냥. 아니, 조금만 더 봐야겠다. 왜, 여기 지지권이거든. 지지권이거든. 팩 들어올리면 많이 토해냅니다, 또. 일단 매도. 860달러입니다. 안 해도 돼, 이제. 안 해도 돼. 레기야, 오늘 밤에 알바한다 생각하고, 응? 이게 전업 함부로 하는 거 안 좋다. 전업은 내가 벌써 지고 들어가는 거야. 뭔가? 못 벌면 내가 끝장나는 거잖아. 못 벌면 끝장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일단 심리적으로 지고 가는 거야. 직장이 있잖아. 낮에 눈치 보여서 주식 잘 못하잖아. 밤에 이거 해라니까? 안 쉽지만 하루에 10만원 딱 목표하고 하면 한 달에 얼마냐? 200만원이잖아? 월급에다가 플러스 200만원 좋냐 안 좋냐? 한 달에 내 월급보다 200만원의 수입이 더 들어온다 싶으면 좋냐 안 좋냐?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한 달에 500 번다, 1000만 원 번다 이렇게 시작하면 돈 많다고 돈 많이 벌 것 같지. 오히려 더 많이 깨진다. 돈 많이 있으면. 준비 안 됐으면 돈 많이 있으면 더 많이 깨진다고.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돈 많이 있으면 내가 돈이 없어서 아유 1000만원밖에 없어서 수익을 많이 못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 엄청난 착각이야. 1000만원 수익 못 내는데 1억 있으면 수익 날 것 같아? 더 많이 깨진다. 더 많이 깨져. 왜냐하면 마음이 1000만원 가지고 하던 사람이 1억 가지고 하면 곱하기 10의 부담감이 더 오기 때문에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더 안 되는 거야 그게. 야 호중아, 한 명은 코인하고 있고 한 명은 참 오일하고 있고 재밌다. 야 이거 밑으로 깨진다. 여기 깨지면 작살난다 그랬어. 오늘도 매매 진짜 많이 했는데 한번 손절 딱 했어요. 그죠?
찔끔. 그리고 뭐 목표대로 가고 있네. 너프라 그럼. 호중아, 넌 하루 목표가 얼만데? 형은 하루 목표 100만원이다 야. 넌 얼만데? 100만원 너무 작냐? 아유, 100만원이 어디야? 100만원이 응? 밤에 한두 시간 하고 응? 오늘 내가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거 비중을 너무 작게 실어가 시간이 좀 끌리고 있는데 형이 한 시간에 딱 100만원 벌거든 거의. 응? 지금 계약을 많이 안 실잖아. 워낙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두 개 세 개 밖에 안 하고 있잖아. 제대로 실어봐. 응? 앞에 보이지? 380이니까 이거 한 400대고 여기 460 보이지? 이게 한 500대잖아. 제대로 실으면 저 정도 된다. 5만원. 이야. 5만원이면 100만원이네 한 달에. 와우. 자, 호중이도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루 목표 5만원이다 하면 옆에 웃지 사람들이. 만약에 5만원도 감사하면서 따박따박 벌어가봐. 응? 따박따박 벌어가봐. 하루 한 달에 100만원 목표. 그 다음에 조금 나중에 어느 정도 다 잘 유지된 다음에 한 달에 120 목표. 조금 더 유지되면 한 달에 150 목표. 이래 나가야지. 한 달 돈 좀 벌었다고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다 땡기고 있는 거 없는 거 대출해가지고 갑자기 팍 박아 넣어봐. 성공하는지. 절대 안 된다.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고. 어느덧 900달러에다가 80달러. 오, 목표 다 됐는데. 호중이하고 레기하고 이야기하면서 응? 됐지 뭐. 야, 50만원으로 참 눈물겹다 진짜. 지금 자금이 400인가 얼만가 그렇게 됐다 했잖아. 그러면 본인은 되는 거야. 50만원에서 그렇게 불려낸다는 거는 그 되는 거거든. 지금은 뭐 400이지 안 깨진다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거든. 800만. 야, 50만원에서 800만원. 와우! 박수 쳐줘야 돼, 진짜. 대단하다, 야. 야. 몇 배냐? 50만원에서 800만원이면. 계산도 안 된다, 야. 10배하고도 50, 500이고 40. 와. 18배네. 와, 1800%네. 이야, 진짜. 호중이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하루에 1,000원씩 모아서. 하, 참 진짜. 야, 나도 좀 찡하다 야. 와, 참. 호중아, 눈물 젖은 떡볶이 이야기 아니야? 참. 아이고, 내가 비교적 마음을 곱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내가 다 말아먹어봐서 다 말아먹으면 어떤 심정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비교적 마음 곱게 쓴다 진짜로.
진짜로. 응? 내가 얼마나 많이 울은 줄 알아? 야, 진짜 많이 울었다, 내 진짜. 맨날 울었다, 맨날. 응? 쉽게 되는 거 없어요. 쉽게 되는 거. 야, 이게 뭐 그냥 뭐 뻘겋게 13개 뻘겋게 있으니까 이거 뭐 그냥 쉽게 될 것 같지, 이거. 어? 13년승 뭐 이거 쉽게 될 것 같지. 아이고. 참.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레기야, 선순환이 왜 중요한가 하면 나 이거 좀 내줄 각오 돼 있어. 지금 얼마 벌었는가 하면 2,200 벌었거든? 어, 좀 내주지 뭐. 그렇게 가볍게 마음 먹고 아니다 싶을 때 손절을 잘할 수 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마이너스 한 2,000 대 봐봐. 아, 또 손절하면 지금 이자 갚아야 되는데. 아, 미치겠네. 지금 이렇게 되면 손절이 안 되거든. 그래서 따박따박 조금이라도 플러스 내가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뭐 이평선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나 깨질 수 있어. 마음속에 깨질 수 있어. 그래 알았어. 아니다 싶으면 깨지지 뭐. 조금 그렇게 해도 난 아직까지 많이 벌었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절대 깨지면 안 돼. 물론 깨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근데 100% 먹을 수는 없거든. 그거 진짜 중요하다. 야, 내가 아유, 우리 진작 이쁘고 이쁜 두 딸내미 나놓고 내가 고시원 갔다 그랬잖아. 맨날 울었다니까 진짜. 아휴, 전화하면서 울고 애들도 울고 일주일에 한번 집에 왔다 가는데. 응? 진짜 눈물이 안 멈추더라. 아유, 진짜. 응? 치. 그래서 내가 무료 방송부터 시작했지. 결국은 지금은 안 하지만 왜? 해줘봐야 소용도 없다는 거 다 알았기 때문에. 돈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줘봐야 소용없다는 거 알았어. 어느 순간. 야, 무료방을 누가 유료방처럼 해주냐. 아유, 렉이야, 지금 내가 유료방에 날리는 거 있지. 내가 많이 자제하거든. 왜냐하면 오히려 난 더 잘해주려고 많이 날리면 오히려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오히려 깔끔하게 시그널만 날아가는 게 더 좋다 싶어서 많이 줄인 거야. 그런데 그거보다 1.5배 정도 더 내가 무료방에서 다 날려줬다. 일일이 사파라 사파라. 무료방에서 돈 한 푼 안 받고. 응? 그래봐야 소용없다니까.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이제 비중을 좀 실었는데 이 반등 크게 하면 먹은 거 많이 토해내는데. 뭐라 하는 줄 아냐? 내가 방송을 하루에 4번 5번 했다. 야, 아침에 방송하고 마감 방송하고 오후 방송하고 어떨 땐 스팟 방송, 점심 때도 했다. 야, 하루 종일 방송 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냐 안 피곤하냐. 아, 좀 쉬어가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결방입니다 이런 뭐라는 줄 알아? 저끼리 뒷담화 까면서
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이라고 앉았다 야. 아이고 참. 내가 의무 있냐? 아이고 참. 야 뭐 그거 다 토한다 야 이거. 아이고. 아 참. 모은 거 다 토했습니다. 큰일 났네. 아유, 딱 먹고 수도 딱 해야. 그죠? 봤습니까? 이러면서 딱 끝나는 건데. 매도 주문. 자, 뭐 깨지면 깔끔하게 매도 주문이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깨지면 깔끔하게 인정해야지. 깨지면 깔끔하게 딱 인정하겠습니다. 여기 딱 줄 끊은 데서 딱 내려오죠. 이게 추세선의 위력이에요. 이게 추세선의 위력입니다. 아, 아까 꺼놨잖아. 아까 여기가 딱 내려오네. 예야.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허이구야, 플러스네. 하하 참.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욕심 같은 거 안 부려. 어머나, 아, 들고 있었으면 대박인데. 하하하, 이거 뭡니까? 정신 차리겠냐? 정신 차리겠냐고. 빡 올라갔다 빡 내려오는데 여기에서 바로 풀베팅 빡 때렸잖아. 응? 왜? 쪼라가 여기 못 때린다. 근데 여기 딱 저항 빠바바박 그대로 내려오면서 위기 탈출. I'm Dr. K야. 자, 1,100달러 목표 달성했습니다. 호중아, 좀 전에 끝내주지 않았냐? 야, 이거는 트레이더들만 알 수 있는 거지. 야, 여기서 매도 잡았는데 부엌 치고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치? 그냥 여기서 다다다닥 때려가지고 착. 아유, 자 엎드려 절 받는 것 같다야. 말하기 전에 짱입니다 이렇게 딱 해야지. 아유, 꼭 형이 물어봐야 대답하냐?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밑으로 꼬꾸라지겠다고 딱 끝난 겁니다.
야, 호두까기하고 한 비교 되냐? 아유, 비교 되냐? 내가 호두까기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형한테 한번 배워볼래? 이러면서. 형이 실전대 입상자인데 한번 배워볼래? 맨날 지박지 말고? 이러면서. 방송 일주일 딱 쉬고 모텔 잡고 내려와. 수업료 5,000만 원 해볼래? 왜? 쥐는 한 달이 아니라 5분 만에 5천만 원 지박는데. 응? 아이. 그만하는 게 돈 버는 거거든. 아이고. 걔가 또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안 돼. 빨리 변한다 싶으면 팍팍팍 대응해야 되는데 가만 들고 있어. 여기서 매수 잡아놓고 가만히 있어. 열나 빠지는데 가만히 있어가 될 일이 아닌데. 일단 끊고 줄이고 막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 냅둬. 그러니까 박살나지. 그러니까 박살난다니까. 야, 시장이 스펙타클합니다. 아까 뭐 죽을 듯 하더니 그냥 끌어당깁니다. 다행이에요. 왜? 우리 주식 많이 사놨거든요. 올라가야 됩니다. 한 번 더 치고 가야 돼요. 저 나스닥 조금 주춤하는 것까지 인정. 다우라도 강하게 가야 돼. 지금 풀 배팅돼 있는데. 와, 장난 아니네. 야, 호중아, 형이 딱 하나만 알려줄게. 여기서 있잖아. 너가 매도는 안 잡아봤다 그랬지? 형이 진짜 몇백만원짜리 몇천만원짜리 하나 알려줄게. 박스권 딱 그렇게 딱 인정해버릴 때는 박스권 대응 딱 해야 돼. 그거 안 쉽거든. 아이,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아, 뭐 눌러져 있나. 에이 참. 그거 좀 어려운 건데, 추세를 추종하되 상승 추세이긴인데 이거 박스권인 것 같잖아. 그럼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해야 돼. 무조건 매수만 잡아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왔다리 갔다리 하면 다 당해. 그거 좀 어려운 거다 그거. 근데 진짜 호중이 얼굴 한번 보고 싶네. 50만원으로 800만원을 만들었다고? 와, 대단한데. 그러니까 전략을 세울 때 추세 추종으로 가는데, 이렇게 상승 추세면 상승 추세로 가 대응하고 하락 추세면 하락 추세로 대응하는데, 그 추세 추종에 단점이 뭔가 하면 박스권이 단점이라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게 여기 돌파하는 것 같아서 따라갔는데 픽 밀려버리고, 여기 깨는 척하고 매도로 따라갔는데 픽 들어올리고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다 깨지는 거거든. 응? 그럴 때 딱 보고 박스권이다 싶으면 적절히 잘 대응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고 오고 하나 올라가고 하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냐. 그지? 그러면 선을 딱 꺼놨잖아. 야, 오늘, 야, 호중아. 오늘 진짜 중요한 건 몇 개 가르쳐준다, 지금. 이렇게 딱 꺼, 이렇게. 고점, 고점. 여기 돌파하기 전에는 매수 안 한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왜? 여기가 상승 추세 전환할 듯 하면서 올라갔는데 여기를 안 깨고 올라가야 되는데 팍 깨지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그러면 매수로 접근한 거 여기 밑에서 자꾸 매수, 여기 매수 접근하지 말고 여기 딱 올라타면 매수 접근한다. 올라타고 눌려줄 때 여기부터 매수 접근한다 생각하고 그 이전에는 올라오면 매도, 올라오면 매도. 하방이란 말이 여기 지지된다 이 말이지. 그 맞지.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박스권이야. 여기 박스권. 여기 저점, 여기 고점에 박스권이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되겠지 나중에. 그 잘못하면 올라갈 때 깨지고 내려갈 때 깨진다니까. 여기서 착살나. 내가 경험한 거야. 매매일지 딱 작성해놓은 거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그냥 이 좁은 박스권 안에인데 올라간다고 따라가고 내려가니까 손절하고 내려 여기 깨는 척 하니까 밑으로 때렸는데 올라오니까 손절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막 풀빵 때리고 하지. 그러면 난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 변동도 없는데 나는 돈 열라 잃어 있어. 응? 진짜 중요한 거 이야기했다. 몇 천만 짜리다. 몇 천만 짜리야. 몇 천만 짜리.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기 안에서 그냥 움직인 것 빼 없는데 나는 올라가고 내려가고 연락이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돈 없어. 응? 진짜 허무한 거다 그거. 매도.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유, 배짱 한번 튀겨보자. 먹은 것도 있는데 깨지면 씨 끝장이야. 일단 여기 올라가다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하니까 일단 매도로 보는 거지. 윗꼬리 여기를 지지해서 그렇지. 여기가 딱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거든. 30분봉 여기 빵 깨는 순간 추세 끝장나는 거거든. 현재까지는 간드랑간드랑 거리면서 지키고는 있는데 위에 자꾸 윗꼬리 달아. 줄 딱 끊었는데 여기 튕겨내려오고 못 넘어가. 올라가면 손절하고 내려오면 뭐 먹는 거지.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뭐 주식, 뭐 투자자, 뭐 재테크. 그거 진짜 조금 예쁜 말로 포장해 놓은 거고 그냥 먹는 거 아니면 잃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런 데서 이제 힘의 세기를 잘 느껴야 되겠지. 힘의 세기 어떻냐, 일단. 수렴이지, 일단. 삼각 수렴. 양단 간에 결정난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요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가든, 요렇게 움직이다가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 결정난다고. 요 레기, you got it?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삼각 수렴이잖아. 양단 간에 결정난다니까. 양단 간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근데 지금 현재는 강하게 못 간다 라고 보니까 매도 때렸어 일단. 왜? 여기부터 무너지는 게 강하게 못 가는 거니까. 강하게 올라갔으면 여기서 빵 가야 되거든. 근데 가도 밀려, 가도 밀리고, 가도 밀리고, 그러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오중 듣고 있으면 1번 야 호중아 우리 얼굴 한 번도 안 봤는데 되게 그지? 참 친근감이 좀 느껴진다. 얼마 잃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남겨봐. 부끄러운 건 아니잖아. 나는 방송에서 이야기 많이 했으니까. 그거 코인으로만 그렇게 된 거야?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에이, 체결되고 탁 내려가야 되는데.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이 뭐야 이거. 야. 매도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1490달러 수익. 암탁트 K야.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1627달러 수익.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야, 호중아, 형이 한 달에 수수료 얼마 내는 줄 알아? 700만 원 낸다, 수수료. 매도 주문이 정상적.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니 옛날에 대회할 때 짧게 끊어버리니까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끝났다. 아유, 끝났습니다. 매도 때렸는데 박살 날 것 같아. 1,850달러. 2,000달러.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별의별 것 다 보여주고 있다. 요거 딱 체결되지. 깨지면 안 되는데.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 취소 주문이 정상적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 취소 주문이 정상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바이바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2240달러 수익. 많이 먹기보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합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2420달러 수익. 자, 호랑이님, 다음 봬요. 자,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2495달러 수익으로 13연승 이어간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